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세일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달 첫 출발을 이거 함께 해야겠죠. 공모주 락업 해제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길잇. 자, 이 영상은 마지막에 스크린샷만 찍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마지막에 스크린샷 찍고 그리고 기르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수, 자발적 의무 보유, 의무 보유, 그다음에 뭐 락업 등등 이 단어들이 말하는 건딱 이거 하나입니다. 공모주가 이제 상장하고 나면은 대주주나 아니면 기관들, 우리랑 같이 청약했던 애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상장 초반에 바로 매도하고 떠나면은 싹다 우리가 그 피해를 오롯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 우리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주식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락업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락업이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뭔가? 바로 이때까지 막 주가가 쭉쭉 올라가던 공모주가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한 달짜리 락업이 있으면은 그 친구들은 팔고 싶었을까요? 안 팔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팔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락업이 풀리는 그 전후로는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그 락업이 풀리면은, 아, 그러면 주가가 더 떨어지겠네. 그 물량이 풀리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때부터는 악재 해소로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낸 바 있었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이제 락업이 풀리는 기업들은 그 전후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알고만 있다면은, 이거 기업 좋은 기업인데, 이거 이때 사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락업 물량이 언제 풀리는 걸까요? 정말 쉽습니다. 다트에 들어가서 회사 이름을 딱 치고 나면은, 요렇게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그 다음에 투자 설명서, 요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대주주가 얼마나 몇 개월짜리 들고 있는지, 기관들은 얼마나 몇 개월짜리 들고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쉽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귀찮은 게 문제입니다. 쉬운 건 둘째 치고, 우리는 사실 아마 이거 들으시는 기업분들 대부분이 자영업자 혹은 직장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우리에겐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 기립과 히리시 매달 초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린다는 거, 사실 이제는 뭐다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달에 정말 많은 공모주의 락업 물량이 풀립니다. 공모주가 많다 보니까 락업 물량도 많겠죠. 이렇게 열심히 다 정리를 해준 히리세게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셔도 진짜 감사하고요. 어쨌든 어떻게 보는가 봤더니 왼쪽에는 날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일이 적혀 있습니다. 기업 이름, 몇 개월짜리가 풀리는지, 공모가가 얼만지, 참고로 지금 가격이 공모가보다 높다. 그렇다면 물량이 풀릴 확률이 꽤나 높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특수관계인 제외하고 몇 프로가 풀리는지 나와 있는데, 한1% 남짓 풀리는 건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한 5%가 넘는 물량들, 그 물량들이 이렇게 빨간색 줄로 쳐놨으니까, 요 친구들은 혹시나 지금 주가가 공모가보다 훨씬 더 없다면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봐도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기르분들에게 단 1%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